스크립트 자체에 대해서 예. 잠깐 그걸 무슨 라인 스크립트 자체에서도 체크할 수 있잖아요. 얘가 SQL5를 지원하지 않은 그 뭐라고 그럴까 무슨 라인으로 그래서 나중에 얘기하시고 제 SQL5 가지고 전에 이렇게 해보면 사실 SQL5 HTML로 제가 복잡한 걸 막 만든 게 아니라서 샘플이 되게 단순하거든요. 정말 태그에 어트리뷰트만 넣고 샘플 만드니까 이거를 전에 이렇게 잘 보면 다 재미없어 하셔갖고 아까 보여드린 것까지만 제가 설명드리고 나머지는 코드가 있으니까 소설 빠져서 또 자바스크립트 아셔야 되고요. 자바스크립트 아시면 여기 있는 거 소설 가지고 아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 했구나 그래서 막상 제 스펙만 가지고 워커를 만들어라 그러면 되게 만만해요. 근데 셀프 코드가 있으면 만들기 좀 쉽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같이 이제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대문을 자세하게 안 한다는 얘기고요.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이 질문 있으시면 네. 좀 비디오 관련자하고 처음에 통화하신 게 보니까 약간 참 못 들었는데요. 그 보통 프레임을 사용할 때 보면 웹브라우저에서 플러그인 기능으로 작성을 하지 않습니까? 네. 왜냐면 제가 프레임을 워낙 큰 엔진이어서 웹브라우저 안에는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아까 그 시장 깔고 제가 그 비디오로 봤을 때 궁금했던 거는 그 지원되는 그 비디오 방식은 코드에 그 똑같이 쓰는 건가 아니면 아 기본적으로 필요한 세 가지를 지원한다고 얘기했고요. 그 OGC인가요? 네. 네. 그쪽 그게 오픈이잖아요. 그래서 그게 그 인코더가서 그거 지원하고요. 그 다음에 WebM이라는 걸 지원합니다. 그 다음에 H264, 그 MP4 네, H264? 네. 그 세 가지만 지금 수준에 들어가 있고요. 나도 제가 궁금한 게 그러면 그걸 그 플러그인 기능으로 이렇게 한 건가? 시장 타입에서 대장하고 있어요. 표준에서는 이것만 지원한다고 했고요. 이거를 지원하는지 안 하는지 좀 달라요. 만약에 제가 웹M을 쓰고 싶다 하게 되면 그 구글에서 웹M 익스플로러 플러그인을 배포하고 있거든요. 네. 그럼 그걸 받아서 써야지만 저기 좀 보여요. 익스플로러에서. 근데 구글에서는 크롬에서 그냥 보여요. 그럼 그건 이제 브라우저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. 그런 식으로 이제 브라우저 업체에서 구현하기에 따라서 다른 것 같긴 하거든요.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건 세 가지. 그러니까 MP4, H264하고 OGG하고 WebM. WebM하고 OGG 같은 경우는 오픈이라서 하는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H264는 그거 사인 그거 하고 세 가지 지원하고 있습니다. 지금 현재 2013년인가 그때까지 해서 마친다고 들었습니다. 네, 제가 그 날짜도 맨날 바뀌어서 제가 이번에 조사했거든요. 그걸 제가 좀 여쭤보는 게 지금 말씀하셨지만 브라우저마다 다들 이렇게 우연한 방식에서 네. 제가 알기로는 구글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얘네들 스펙은 그냥 내비고 그들의 자체로 개발을 막 진행을 막 먼저 달려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다른 애들도 빨리 또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옛날에 저 HTML 4.0 때